자, 아무튼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즐거운 토요일의 저녁이네요. 아, 하려다 포기하셨군요. 아, 근데 그게 또 되도록이면은 완벽한 한글 패치가 완성이 된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방송을 하고 싶은데, 아, 그게 또 안되니까, 아, 섬계할 때 한 달. 아, 그게 원래 플레이 타임이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뭐 레오네님이 조금씩 하셔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또 뭐 모으는 요소가 많다던가, 엔딩은 뭐 금방 보는데 뭐 따로 할 게 많다던가 뭐 그런 건가? 자, 일단 레딕의 산채로 갈게요. 아, 플레이타임은 75시간. 75시간이면 요즘 게임치고는 엄청난데요? 아, 하루에 3시간 정도씩 해서 3시간 정도씩 해서 한 달. 아무튼 그렇군요. 당신들은 없음님? 드디어 오셨군요. 두목님이 돌아가신 후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없음님이 오셨으니 이제 저희가 할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미안하지만 지금 난 내 자신부터 정리를 못하고 있어. 모든 건 아버지 복수로 끝내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때까진 잠시 활동을 중지해줘. 알겠습니다. 어차피 영주의 토벌단 때문에 산적질도 못하는 걸요. 그럼 몸 조심하시고 두목님의 원수를 꼭 갚아주세요. 그리고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여비로 보태 쓰십시오. 만겔더를 얻었습니다. 고마워. 자, 만겔더를 확보했고 아, 양심갑옷 이벤트를 또 지금 하기에는, 제가 지금 방송을 방금 켰기 때문에 나중에 하는 게 낫겠지? 나중에 좀 사람 많을 때 해야겠다. 아무튼 제가 나중에 한번 그 궤적 시리즈도 방송으로 한번 해볼까 싶긴 한데, 걔네 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언제가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전투. 자, 후퇴하도록 합시다. 뭐야, 찰리의 이동력이 생각보다 높구나. 아, 보스요. 아, 보스. 제가 그거를 한 번도 플레이 해본 적은 없거든요? 제가 해보진 않은데, 그 어렸을 때 친했던 친구가 그걸 하도 많이 해가지고 진짜 귀가 따갑도록 들었었는데, 아, 퍼스트퀸이요? 아, 퍼스트퀸 해야죠. 퍼스트퀸은 방송 예정작에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방송국에 써있진 않은데 이미 다음 작으로 머릿속에 생각을 해놨기 때문에. 자, 뭐 아무튼 아, 그런거 하면 잡혀갑니다. 자, 레이벌 마을. 레이벌 마을에서 할거 다 했고, 그리고 석공한테 도구도 줬고. 오케이. 근데 동급생 같은거 그런 게임들이 다 따로 틴버전 같은게 따로 있죠? 아닌가? 없나? 자, 캐차 마을의 이벤트는 일단 다 한 것 같고. 아, 있군요. 그렇구나. 그러면 뭐 그거를 뭐 팀 버전이나 그런 걸로 방송을 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있기는. 재밌냐 궁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즐거운 토요일의 저녁입니다. 아마 지금 제 방에 계신 분들은 다들 무한도전을 안 보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따로 보시거나 그런 분들이시겠죠? 자, 전투는 빠른 진행을 위해서 스킵을 하도록 합시다. 아, TV를 안 보는군요. 저랑 비슷하시네. 저도 TV를 안 보거든요, 거의. 가끔 뭐 밥 먹으면서 뉴스나 보고 그러지. 농민의 영웅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러시구나. 아, TV를 안 보시는 분들이 많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토요일 방송 시간이 무한도전 시간이랑 겹치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보면 토요일 방송 시간이 제일 사람이 없더라고요.
자, 페샤르 마을 이벤트는 일단 뭐 흑룡 이벤트도 했고, 그리고 케차 마을 이벤트도 했고, 아, 없어요. 아, 하긴 뭐 안 보면 필요 없죠. 저도 솔직히 별로 필요는 없는데, 그 기본 옵션으로 있어가지고 별 수 없이 그냥 있긴 한데. 아무튼 요새는 TV를 잘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거기다 또 요즘은 뭐 스마트폰 같은 게 막 발달해가지고 뭐 보고 싶은 거 쉽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진짜 보고 싶은 뭐 드라마 뭐 프로 이런 거 있으면은 다운받아서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참 세상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제 뭐 해야 되지? 케차 마을, 페샤르 마을, 자리건드 마을. 아, 오케이. 아세로라 던전 가서 퍼펙트 스킬을 얻으면 되겠다. 얘 왜 러덕스 소울 안 끼고 있지? 자, 장비를 바꿔줍시다. 34에서 47. 자, 갑시다. 근데 예전에 그 한참 막 컴퓨터가 보급이 잘 안 되고, 아무튼 그랬을 시절에는 진짜 사람들이 TV 없이는 못 살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TV 없이도 재밌게 즐길 만한 그런 게 많기 때문에 TV의 필요성이 상당히 많이 낮아진 그런 경향이 보이네요. 뭐 그 중에 저도 포함이 돼 있고. 아, 레벨링 포기하고. 그렇군요. 친절한 미야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파텍도 진짜 다시 하기에 좋은 게임이죠. 아, 여친이 없음. 그렇군요. 컴포지트 쇼트보우 버리고, 자, 레벨업. 아니, 그런 거에 공감을 하시면 슬프잖아요. 자, 덜덜 레벨업. 찰리 레벨업. 저입니까? 아이, 그런. 아, 맞다. 그리고 그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미리 말하는 건데, 이 게임 다음으로 진행을 할 게임은 이스 이터널이에요. 뭐야. 왜 다 레벨업을 하지? 내가 그렇게 퀘스트를 많이 했나? 뭘 했길래 이렇게 경험치가 많지? 아무튼 가봅시다. 자, 근데 아마 이스 이터널은 좀 플레이 타임이 짧으니까 그 좀 금방 끝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원래 제가 좀 플레이 타임이 긴 게임을 한번 했을 때는 그 다음에 바로 포 같은 사과로 돌아오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스 이터널 하고 그 다음에 이스 이터널을 바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갑옷 하나 사줘야겠다. 자, 여기서 ABC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리가 없네? 자, 뭐가 이렇게 많은 거야? 자, 다 팔고 쓸모없는 건 팔아야죠. 자, 이런 것도 팔고. 쓸모없는 게 되게 많네. 자, 끼고 있던 거 빼주고 미스릴로 바꿔주도록 합시다. 플레이트 메일 미스릴. 저 뒤에 있는 뒤에 있는 M, C, 뭐 F 이런 거는 원소 기호들이죠. 아세로라 던전에 가서 좋은 아이템들을 좀 많이 확보를 해주고 돌아오도록 합시다. 다들 식사는 하셨나요? 제가 오늘 방송을 좀 늦게 시작을 한 게 제가 밥을 좀 늦게 먹어가지고 그랬는데, 아무튼 뭐 식사 안 하신 분 계시면 식사는 거르시지 마시고 꼭 챙겨 드세요. 아, 치즈 오뎅. 아, 맛있겠다. 그러고 보니까 요즘은 그 막 젊은 세대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치즈를 그 뭐랄까 위에 얹은 그런 음식이 되게 많더라고요. 플랑도비네님, BJ 턱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한 적 있었는데,
뭐 치즈 등갈비라던가 아무튼 뭐 별의 별거에 다 치즈를 얹어서 이모티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무튼 그런 음식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는 근데 또 유행이 지나면은 금방 망할 것 같은데 뭐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겠죠 그런 건? 자 갑시다. 아 네 그렇죠. 현재는 잘 되고 있긴 하죠. 아무래도 특히나 그 젊은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으니까. 아 신의 산물. 아 그래요? 저는 그 막 한참 술 많이 마시고 김밥천국 같은 데 가서 치즈라면 같은 거 먹으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몽칠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오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아 몸에 좋다고요? 그래요? 아 그건 몰랐네. 행복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요거 상대할게요. 그 전투를 한번 거치면은 레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암튼 치즈가 몸에 좋군요. 몰랐는데. 아 그래요? 안 좋아요? 아 나트륨 아 하긴 좀 짭짜름한 뭐 그런 게 조금 있긴 하죠. 저는 치즈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어릴 때 통과 제리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제리가 우선적으로 생각이 나네요. 아 몸에 좋은 치즈 먹으려면 직접 만들어 먹어야 그렇군요. 직접 만들어 먹다니. 갓프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직접 만들어 먹는다고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그 요즘 들어서 막 담뱃값 인상되고 막 계속 물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뭔가 서민들이 아 통과제요? 아 몇 년도지? 1990년도인가? 아무튼 그맘때쯤에 한참 막 유행을 하던 그 남녀노소가 다 보던 만화가 있는데 그 톰이라는 고양이랑 제리라는 쥐랑 이렇게 둘이 나와가지고 쫓고 쫓기는 뭐 그런 식의 만화였죠? 근데 모르는 분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뭐 하긴 TV를 안 보신다고 했으니까. 아 원래 세 글자예요? 아 그래요? 세 글자면 뭐 제임스 막 이런 건가? 톰게이 아이 그런 아 토마스요? 아 그래요? 근데 영어판 봐도 톰이잖아요 부를 때. 아니면 뭐 초기 이름이라던가 뭐 그런 건가? 아 애칭이에요? 아 그래요? 아 토마스의 애칭 톰? 아 그런 식으로 부르는 거구나. 자 뭐 아세로라 던전을 갔어야 되는데 잡담을 하다 보니까 데이브랜분 마을에 왔네요. 저도 모르게 그만. 자 호텔을 하도록 할게요. 암튼 막 물가가 계속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막 막 술 같은 것도 직접 만들어서 담궈서 먹어야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전에 치즈를 만들어서 먹는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게 떠올랐네요. 자 여기서 쭉 가다 보면 이렇게 던전이 하나가 있는데 이 던전 안에서 좋은 템들이 꽤 많죠. 아무튼 아까도 말했지만 식사 안 하신 분 계시면 거르지 마시고 꼭 드시도록 하세요. 식사를 거르는 건 몸에 안 좋습니다. 진짜 혼자 살수록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살수록 건강을 챙기고 끼니도 잘 챙겨 먹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게 마음처럼 쉽게 안 되더라고요. 롤드판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도를 일단 안 키고 하고 있는데 뭐 여기 뭐 한두 번 왔던 것도 아니고 대충 뭐 하다 보면 되겠죠. 자 우선 함정을 밟았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해줍시다.
자, 쭉 갑시다. 어, 막혔네. 아. 자. 뭔가 그 팔콤 게임 있잖아요. 팔콤 게임들은 좀 아기자기한 그런 맛이 있어 가지고 항상 막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뭐야? 아까 그 빨간 보물 상자 어딨지? 아, 여기 있구나. 자, 잠시 저장을 하고 브레스 햄머. 자, 여기서는 아마 활이 나올 거예요. 브레스 햄머. 자, 파이어 랜스. 여기서 파인드 혼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오나 잠깐 확인을 해볼게요. 파인드 혼이 하나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자, 노가다를 조금만 해줍시다. 와우키 크라이카. 나왔다. 오케이, 좋아. 역시 내 예상대로. 자, 보호를 빼주고 자, 파인드 혼을 장착을 합시다. 아니다, 아니다. 활은 특별히 뭐 보스전에서 밖에 필요가 없으니까 활을 끼지 말고 차라리 포 같은 스워드를 끼는 게 낫겠다. 오케이, 이렇게 진행을 합시다. 그 활은 아무래도 좀 약한 캐릭, 예를 들면 여자 주인공이라던가 그런 캐릭 외에는 별로 뭐 딱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이 상자에선 고정 아이템이 나오죠? 자, 이 상자 아니네. 죄송합니다. 자, 원래 이 위치에 아세로라 이벤트를 진행을 할 때 제프리라는 녀석이 쓰러져 있는데 그 이벤트를 진행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죠. 그러고 보니까 혹시 그 이스 이터널이 플레이 타임이 얼마나 걸리는지 대충 아시는 분 혹시 있나요? 제 기억에는 거의 뭐 환세치오전급이었던 것 같은데? 암튼 그렇다고 치면은 평일 한 이틀? 그 정도 방송을 하면 끝날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네. 너무 금방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종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전투는 빠른 진행을 위해서 작전상 후퇴. 자, 여기서 쭉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길이 크게 두 갈래로 갈리는데 자, 플레이트 메일 C 구리죠, 구리 C. 자, 회복을 안 해도 되겠지? 자, 여 왼쪽 가는 길이랑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우선 왼쪽 길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근데 진짜 통과제리를 모르는 분도 계시는구나. 뭐 어렸을 때 만화나 뭐 그런 걸 안 봤으면 뭐 그럴 수 있긴 한데. 자, 막혔네. 확실히 지도를 안 켜놓고 하니까 좀 자잘한 부분은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전체적으로 딱 좀 뭔가 특이한 부분에 가면은 아, 여기구나 싶은데 그 외에 자잘한 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나네, 역시. 자, 러덕스 소울은 이렇게 주먹에서 부메랑이 나가는 특이한 모션을 가지고 있죠. 전작이었던 어스토니시아 스토리의 러덕의 모션을 그대로 쓴 거죠. 한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즐거운 토요일의 저녁입니다, 여러분들. 자, 작전상 후퇴. 자, 밑으로 쭉 내려가서 자, 아, 그렇죠. Q가 있죠. 아이고, 저장을 하고 언제 어디서 튕길지 모르기 때문에 저장을 꾸준히 해줍시다.
그러고 보니까 한마님 그 방송할 때 들었는데 어스토 R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시던데 혹시 뭐 언제쯤 할 거다 뭐 이런 예정은 없나요? 일단 방송국 예정작에는 안 써있던 것 같던데. 아자아자 파이팅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엔딩 지난번에 볼 때요. FXXXU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길이 여기가 맞나? 오케이. 자, 이 보물상자에서는 아마 무기가 나오겠죠? 자, 파이어스워드. 뭐, 그냥 파는 용도로 씁시다. 아, 그렇군요. 아직이구나. 라스트 도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어제 늦게 자서 그런지 조금 목이 좀 칼칼한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자, 아무튼 전투는 빠른 스토리 진행을 위해서 스킵을 하도록 합시다. 아, 맞아. 그 제가 조금 애매한 게 있었는데 방송을 하다 보면은 그 아, 그란디아 끝나고. 아, 그렇군요. 아, 끝나고 해도 다음 달은 될 듯하네요. 아, 그렇구나. 잘못 읽어가지고. 아, 이런 막혔네. 아, 좋지 않은데, 위치가? 영 좋지 않은데? 그, 제가 좀, 좀 뭔가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애매한 게, 그 방송을 하다 보면은 뭔가 다른 BJ 분들이 종종 오시잖아요. 근데 그 패키지 RPG나 그러니까 CD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교류 같은 게좀 있고 좀 제가 놀러 가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나름 뭐 인사도 하고 괜찮은데 제가 그 어렸을 때 게임을 많이 하 오락실 게임 같은 것도 많이 하긴 했는데. 다래토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는 좀잘 아는 게 없어가지고, 뭐 지식 같은 게 없어가지고, 그, 오락실 게임을 전문으로 하시는 DJ분들은 이렇게 오셨을 때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뭔가, 공감이 될 만한 그런 주제도 잘 없는 것 같고. 자, 암튼, 일단 회복 좀 하고. 뭔가 그분들은 그분들만의 이 뭔가 라인 같은 게 있잖아요. 막, 되게 친목 같은 거 되게 많이 다지시고 서로서로 막 놀러 다니면서 막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아까 말했듯이 RPG 게임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진짜 그 오락실 게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쉐린 마늘빵님 어서오세요. 그러고 보니까 빵안 먹어본 지 되게 오래됐네. 자, 잠긴 문. 여기서 길이 어디더라? 자, 마나 포션 강. 우리 법사한테 껴주고. 뭐야. 아, 여기 잘못 온 길이네. 아, 이런. 아, 그래요? 아, 그런가? 아이고. 자, 회복하고. 뭔가, 그런 분들 오실 때마다, 좀 뭔가, 내가 뭔가 해야 될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그런 기분? 그러니까, 그분들 딴에는 뭔가, 좀, 교류를 다질라고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대체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그런 기분? 이상하게 그냥 평범하게 다른 시청자분들처럼 대하면 되는데 그게 또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아, 그렇긴 하죠. 외국인도 아니고. 자, 후퇴를 하도록 합시다. 끼요님 리아이요. 아, 끼요오님 어서 오세요. 리아이가 아니구나. 닉이 비슷한 분이 한분 계셔가지고
자, 여기서, 아이고. 길이 어디지? 지도를 안 켜놓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리네요. 여기 잘못 왔네? 지금이라도 지도를 킬까? 자, 좀만 더 헤맨다 싶으면은 지도를 켜고 진행을 할게요. 이제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좀 지도 없이 할 때쯤 됐는데 아직도 길을 헤매네. 자, 우선 회복 좀 해주고. 샤브랑 봉봉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임은 1997년에 국산 게임 회사인 손놀이사에서 만든 포같은 사과라는 작품이에요. 자, 여기면 지하 1, 그냥 1층.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왠지 다시 돌아온 기분인데?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 들은 거지, 길을? 고추 박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길이 대체 어디서부터. 밀크매니아님 어서오세요. 여기 보물상자 안 열려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길인 것 같네. 자, 이쪽으로 가봅시다. 맞다. 한마님 오신 김에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이스 이터널 플레이 타임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뽀로뽀로밍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제 기억에는 환세치호전만큼이나 짧았던 것 같은데, 확실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자, 여기서는 이렇게 디텍트를, 짧아요? 함정이 이렇게 4개가 보이죠? 10시간, 거의 뭐 평일에 한 3, 4일? 길어야 4일? 그 정도 하면 끝나겠네, 그럼. 자, 윈드보우. 파워 X. 디텍트의 거울. 마나 포션 초강. 안 막히고 쭉 간다면? 그렇군요. 박꿍꾸 미쳤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릴 때는 제가 이스 이터널을 처음 할 때, 좀 중간에 뭔가 아이템 같은 게 꼭 있어야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도 오래전 해가지고. 삽질 좀 한다 해도 일주일. 그렇군요. 아무튼 좋은 정보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못 구하고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헤매가지고, 어릴 때 처음 할 때는 진짜 이스 이터널도 굉장히 오래 걸렸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타이거즈 클로우, 차라리 이걸 얻을까? 콘트라스트 실드, 잠시만요. 빨리 진행해서 좀 속도를 높이고. 아무래도 보물상자 노가다는 좀 지루하니까. 마스크요? 마스크가 그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독을 막는 거였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한지가 기억이 진짜 가물가물하네. 자, 퍼펙트 스킬이 언제 나올라나? 네, 마스크를 쓰면 리플렉션 쉴드. 숨겨진 길 같은 거 보이는 그런 아이템이구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뭔가 적이 안 보이는군요. 그렇구나. 네, 1을 말하는 거 맞아요. 1이 플레이 타임이 2보다 길어요? 그래요? 2가 더 짧군요, 그럼. 그렇구나. 이스 이터널이 난이도가 나이트메어 고정이에요? 그랬어요? 그렇구나. 근데 이스 이터널도 난이도 설정을 하는 게 있었나요? 방송 접을지도 몰라요. 그래요? 근데 제가 진짜 어릴 때도 이스 이터널 되게 어렵게 해가지고 방송으로 할 때도 막 되게 헤매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그 막 길 못 찾고 그런 건 괜찮은데 보스전이 조금 걱정이라서. 난이도 조절하려면 일본판만 조절이 가능한가요? 아, 막판 보스가, 아, 저는 막판 보스 말고 그 다크팩트 말고 그 전인지 그 전전인지는 모르겠는데. BJ 양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암튼 머리 두 마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게 있어요. 머리만 이렇게 둥둥 떠가지고 막 양옆에서 날아다니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 부분이 진짜 막 하다가 하도 안 돼가지고 막 2시간 동안 막 하고 안 돼가지고 막 잠시 쉬고 한 1시간 쉬고 이따 또 1시간 하다가 또 안 돼서 또 쉬고 막 그런 식으로 했던 그런 기억이. 아, 도깨비? 도깨비인가? 네, 어떻게 생겼는지는 자세히 기억이 안 나요. 뭐 어떤 외형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머리가 둥둥 두 개가 떠다니는 그런 거였는데. 네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 그게 맞겠네. 네, 저는 그게 어릴 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진짜 암 걸릴 뻔했어요, 어린 나이에. 네, 파란 머리 빨간 머리. 예,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아마 그게 막 머리 주변에 막 보호막 같은 게 뺑뺑 도는데 그거를 피해서 안에 들어가서 때려야 됐던 것 같은데. 아, 엔딩은 봤죠. 그 어릴 때 엔딩은 봤는데 되게 힘들게 했던 그런 기억이. 아, 바주리온? 바주리온이 또 누구더라? 이게 또 막상 들으면은 듣거나 보면 바로 알 것 같은데 딱 이름 들어서는 모르겠네요. 아, 박쥐보스? 아, 알 것 같다. 그렇군. 박쥐짱. 자, 거의 끝에 다 온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막 생각 없이 그냥 쭉 오다 보니까. 아, 모든 사람을 멘탈을 나가게 만드는? 아, 그렇군요. 이상하게 저는 쉽게 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첫 난관? 제가 그 이스이터널 할 때 진짜 막 와, 도저히 못 해먹겠다 이런 보스들은 좀 인상이 하도 깊어가지고 기억에 남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 보니까 왠지 쉽게 한 것 같은 느낌인데? 아, 살짝 차이로. 아, 기대는 하지 마세요. 아마 뭐 굉장히 보면서 좀 답답할 그럴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 저 다크팩트는 또 의외로 좀 쉽게 했어요. 그렇다고 뭐 한 번에 클리어하고 막 그러진 않았는데 뭐 운이었을 수도 있기도 하고. 암튼 이 게임 다음에 할 게임이 그 이스 이터널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좀 긴장이 되네요. 야동 고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마스크를 끼면은 보스도 안 보이나요? 마스크 끼고 잡기. 재밌겠는데요, 근데 그거? 아, 근데 진짜 재밌을 것 같다, 그거. 초강. 초강은 모아야죠. 아, 근데 제가 또, 이스 이터널도 좀 생각날 때마다 하다 보니까, 의외로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대는 하지 마시고, 다들. 자, 이제 이 동굴의 막바지에 온 것 같은데, 슬슬. 해독약 버리고. 자, 이제 아마 전투가 있을 거기 때문에, 회복을 풀로 해주고 진행을 합시다. 그, 마지막으로 플레이 해본 게 한 3년? 그 정도는 된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진짜 생각날 때마다 거의 뭐 1년에 한 두세 번씩?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의외로 잘할 수도 있어요. 좀 예전에 하던 감 같은 게 남아있을 수도. 그리운 건바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아니었나? 뭐야, 어디야 여기? 보스전이 다 온 줄 알았는데 아니네? 자, 함정을 또 밟았죠. 또 회복을 해야겠네. 아, 2는 쉽군요. 2가 1보다 쉬웠구나.
아, 근데 또 제가 잘할 거라고 섣불리 말을 할 수 없는 게, 예전에 그 제가 어릴 때 레이맨을 진짜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방송을 하면서 저 레이맨 잘합니다 막 이러면서 레이맨을 시작을 했었는데, 진짜 간만에 해보니까 진짜 막 암 걸릴 정도로 못하더라고요. 응? 이 소린 뭐지? 사람들 살려줘. 이 저 사람들을 봐. 주저할 거 없어. 모두 준비됐지? 아, 아니요. 방송할 예정, 생각은 있는데 예정엔 없어가지고 저는 아마 한참 뒤에나 할 거라서. 닉네임 없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올힘 법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바로크 레벨이 11에 HP가 980이죠. 아무튼 저는 뭐 기약이 없기 때문에 자, 마법을 뭘 써줄까? 자, 아이겐 아머를 쓰고 붙읍시다. 자, 아이겐 아머.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진짜 섣불리 잘한다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진짜 레이맨 잘한다고 했던 걸 후회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렇죠. 이름이 오바로크. 그렇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들 그거를 생각하죠. 앙별님 리아이어.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 버전에서 이 괴물이 마법을 사용할 때 버그가 있어가지고 그 버그를 수정을 하려고 아예 못쓰게 바꿔버렸죠. 그래가지고 좀 HP만 많은 호구몹? 뭐 이런 몹이 돼버렸죠. 커맨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고마워시. 자, 아, 베린저 무기 좀 진짜 바꿔주고 싶다. 아, 네, 반갑습니다. 와, 너무 좋네. 주인공이 이상하게 잘 싸울 땐 잘 싸운단 말이죠. 평소에는 잘 못 싸우면서. 자, 오마오시. 그 원래 킹 오브 파이터에서 나오는 그 쿄의 필살기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필살기 이름까지는 잘 몰라가지고 몰랐는데. 뭐야, 왜 이렇게 금방 잡았대? 자, 아무튼 오바로크를 굉장히 빨리 쉽게 잡았네요. 자, 이제 이 동굴에서 나가도록 합시다. 여기서 할 건 이게 다기 때문에. 무식. 아, 그 뭐였지? 마지막 필살기가 280 우라차기인가? 아무튼 그것도 실제 킹 오브 파이터의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술명까지는 몰라가지고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자, 이제 아세로라 던전 이벤트도 일단 끝을 냈고, 뭘 해야 될까? 데이브랜분 마을 것도 다 했고, 글라시안 마을 것도 했고, 자리건드 마을에 가서, 아니다. 데이브랜분 마을에 가서, 알카서그의 탑을 가면 되겠네. 아, 대사치? 아, 그래요? 그렇군. 제가 생각나는 건 그 가이 야발의 그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자, HP를 채워주고. 네, 그 시대에 그 꼬마들이 한참 동네에서 외치고 다녔던 그거. 자, 스테인을 만나러 가봅시다. 자, 여기죠, 이 집. 이 집에 2층에 이렇게 늙은 현자 스테인 있죠? 아,
리 180 대사치? 아, 그런 기술명이구나. 아,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걸로 그런 식으로 바꾼 거구나. 아, 그런 거였구나. 스테이님, 참 오랜만입니다. 자네가 누구지? 얘 히로라고 합니다. 얘 요전번에... 아, 그때 그 청년? 그래, 무슨 일인가. 어쨌든 반갑네. 박템리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대마법사 알카서그님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자네가 그를 어떻게 알지? 예, 현자님이 알려주셨습니다. 현자님? 알츠하이머님이? 이것은 현자님께서 주신 겁니다. 오, 현자님의 반지군. 정말 현자님께서 보내신 것이 틀림없군. 말해보게, 무슨 일인가? 예, 블러드스톤에 관계된 일입니다. 블러드스톤? 알카서그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르알칸의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그래, 알겠네. 내가 같이 가지. 자, 자동이동. RPG 게임을 할 때마다 굉장히 반가운 자동이동. 이보게 알카서그, 내가 왔네. 스테인이라고. 스테인이라고? 오, 정말 스테인이로군. 여기까지 무슨 일인가? 오랜만이군, 알카서그. 자네는 아직도 여전하군. 인간인 자네는 빨리 늙는군. 세월이 꽤 지났으니까. 아참, 이 늙은이가 자네를 찾아온 이유는 저 친구들 때문일세. 처음 뵙겠습니다. 히로라고 합니다. 인간이로군. 엘프 마을을 나온 지 벌써 100년. 그동안 인간에게는 정말 질려버렸어. 차라리 드워프가 낫지. 자, 이렇게 동료 중에 엘프가 있으면은 여기서 한마디 반박을 하죠.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도 엘프입니다. 오, 이런, 우리 동족인 엘프도 있었군. 하지만 상관없어. 이보게 알카서그, 나도 인간이야. 현자님의 부탁을 받았네. 이 친구들 좀 도와주게. 알츠하이머님까지? 대체 무슨 일이지? 기르 아르카네 지팡이야. 그것이 필요해. 기르 아르카네 지팡이? 과연 저들이 가질 자격이 있을까? 이바 스테인, 자넨 나와 함께 올라가지. 히로라고 했나? 자넨 문을 열어놓을 테니 그리로 올라오게. 만약 무사히 올라올 수 있다면 지팡이를 가질 자격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겠네. 인간을 상당히 싫어하는 모양이에요. 별 수 없지, 들어갑시다. 자, 알카서그의 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총 4층으로 구성된 탑이죠. 이 미로를 탈출해서 알카서그를 만나서 그 지팡이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겠죠. 자, 아, 오늘따라 뭔가 목이 금방금방 잠기고 좀 목에 뭔가 낀 듯한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조금 애매하네, 목 상태가. 자, 회복을 좀 해주고. 아, 맞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하루종일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그 뭐였더라? 초인시대라고 올라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서 봤는데, 그 TVN에서 코미디 드라마를 시작을 했는데, 그 개그맨 유병재라고 있잖아요. 한때 막 되게 히트를 쳐가지고 유명해졌다가 이제 좀 시들시들해질 법하니까 또 이제 이렇게 히트를 치더라고요. 아무튼 그 개그맨이 나오는 코미디 드라마 같은 건데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유병재씨. 그 극한체험 하시는 그분. 아무튼 한때 되게 히트를 치고 굉장히 유명해졌었는데 좀 한동안 좀 잠잠하더니 다시 이렇게 뜨더라고요. 아, 원래 작가인가요? 그랬구나. 개그맨인 줄 알았네. 아, 그러면은 그 극한직업 그거를 자기가 짜는 건가요, 혹시? 그 프로를? 아무튼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프로인데 다운을 받아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내용이 대충 어떤 식이냐면, 그 남자가 25살까지 동정을 유지를 하면은 초능력을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재밌더라고요. 아, 그렇죠. 극한직업 재밌죠. 진짜
처음 봤을 때 진짜 완전 빵 터져가지고. 아 여기 아니네. 탐색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원래 배우 하려다가 SNL에. 아 그렇군요. 네 나름 재밌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또 얼마나 갈진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참 그 미생을 패러디했던 미생물이라는 드라마가 떴었잖아요. 존슨의 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 2화? 그 정도까지는 재밌게 봤었는데 그 뒤로는 그냥 좀 그냥저냥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번 것도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암튼 처음은 뭐 그럭저럭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장수원은 요즘 활동하나? 자 잠겨있는 문이 있죠. 여기는 스위치를 눌러야만 진행할 수 있는 곳이에요. 아이쿠. 아 왜 이렇게 가방이 다 찼지? 네 그러게요. 이제 좀 시들시들하죠? 그 제가 어렸을 때 아 초인시대 홍보대사. 아 그런가요? 자 이 상자에서 나오는 아이템은 고정 아이템이에요. 인텔리브레 슬립 플러스 3짜리가 나오죠 여기선. 자 그치만 필요가 없죠. 자 회복 좀 해주고. 제가 어릴 때 그 좀 친구들은 막 여자 가수 좋아하고 그럴 때 저는 그 남자 가수인 제키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 개인적으로 장수원 씨가 좀 앞으로도 쭉 잘 됐으면 좋겠는데 좀 한때 좀 많이 뜨더니 요즘 좀 다시 좀 시들시들한 그런 느낌이라. 자 여기서는 자 이렇게 넥레이스 목걸이가 나오죠. 아이 남자를 아이 그럴리가요. 아이 저는 게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정상적으로 이성을 좋아하는 이성애자입니다. 이성애자라고 하니까 또 뭔가 좀 이상하네 억양이. 자 이 상자에서는 스킬 넥레이스나 아니면은 그 우리 도둑한테 껴줄 스몰 쉴드 플러스 2짜리를 확보를 하는게 괜찮은데 근데 지금 우리 도둑이 그 양손 무기인 활을 끼고 있기 때문에 딱히 뭐 그럴 필요는 없고 자 그냥 스킬 넥레이스 플러스 2짜리를 확보를 하면 되는데 그냥 대충 여기서 이런 아이템이 나온다 뭐 그런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는 고전 고전 게임을 하긴 하지만 게이가 아닙니다. 아 의무 제조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진짜 게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핫해진 건지 그 빌리 형님이 한참 활동을 할 때부터 이렇게 이슈가 된 건가? 어쩌다가 이렇게 게이가 핫해졌지? 대충 이런 아이템이 나옵니다. 자 스킨 넥레이스 플러스 2짜리를 확보를 해주고 진행을 할게요. 자 다시 속도를 낮추고. 네 그러게요. 빌리 형님이 한참 활동을 하고부터 다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주인공이 활을 끼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똑같은 스워드죠. 자, 이 흑골렘은 물리 공격이 잘 안 통하고 마법 공격이 잘 통하는 녀석이고 그리고 아이언 골렘